여러분들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키 몇인가요? 체중 몇 킬로 나가시나요? 이런 얘기 질문 많이 받아보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평소에 체온이 몇 도인가요? 거의 없으시죠, 이런 질문을. 사실 우리가 뭐 키나 몸무게 또뭐 혈압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체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우리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체온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무섭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체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온 관리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꼭 봐주시고요. 특히나 몸이 좀 맨날 춥고 여기저기 시리고 아프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세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온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체온하면은 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체온이 정상 체온을 얼마로 생각하시는지 모르시겠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6.5도로 알고 있죠. 근데 2부로 재면 37도 정도, 6.5에서 7도 정도가 정상 체중으로 정상 체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체온이 올라가면 열이 나면 이제 힘들죠, 몸이. 그래서 우리가 37.8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미열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8.3도가 넘어가면 이제 고열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열 나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일단 뭐 흔히 있는 게 감기죠, 감기. 뭐 편도선에 뭐 염증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 뭐목 아프면서 막 열이 나죠. 또뭐 어디인가 몸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그러면 자꾸 열이 나고 뭐 독감 걸려도 열 나고 열이 나는데 이 열이 나게 되면 당연히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그런 증상들을 느낍니다. 힘들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체온이 조금 올라가면 한 1도, 2도만 올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36.5도에서 2도 올라가면 38.6도잖아요. 예. 2도만 올라가도 이 몸속에서 굉장히 그 복잡한 그 화학 반응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 생화학 반응들이 그 세포 안에서. 근데 그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수백 가지의 그 수천 가지의 효소들이 있잖아요. 그 효소들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 효소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야 몸의 화학 반응도 잘 돌아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체온이 딱 올라가면 이 효소들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예, 그런 반응이 잘안 돌아가니까 막 몸이 피곤해지고 에너지도 안 만들어지고 다운되고 처지고 아프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해열제를 쓰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효소 작용이 다시 정상적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또 온몸이 또 이렇게 아픈 게또싹 가라앉는 네,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죠. 이게 이제 체온에 따라서 이러한 몸의 작용들이 변한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현대의학에서 계속해서 체온이 높은 경우에 해열제를 써서 힘든 걸 가라앉히는 걸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능의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체온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더라고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냐면 뭐 이런 거죠. 36도 또는 35.5도? 한뭐 1도에서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지는 그 정도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거는 우리가 뭐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으로 취급하진 않았고 체온이 좀 낮으면 그냥 아 낮네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예, 높은 것만 문제를 삼았죠. 그런데 체온이 그만큼 떨어진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체온이 그만큼만 떨어져도 똑같이 효소의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생화학 반응이 잘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체온이 올라갔을 때보다는 급격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서 막 당장 아프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바로 뭔가 봤더니 추위도 좀 많이 타고요. 또 손발이 잘 시리고 근육통 있잖아요. 여기저기 근육이 좀 아프고 또 피곤하고 또 면역력도 약해지고 이런 거라는 거죠. 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병원에 가보면 특별한 증상 병명이 안 나오고 특히나 이제 이런 증상이 딱 들어보면 꼭 산후풍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산후풍. 아기 낳고 나서 이제 춥고 시린 분들 많잖아요. 딱 그분들도 산후풍 환자라고 보는 분들도 보면 체온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는 저체온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의학에는 없는 병명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 굉장히 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체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한번 꼭 체온을 한번 궁금하시면 재보세요.
근데 이 요즘에 전자체온계로 이렇게 많이 재잖아요. 귀에서도 재고 뭐 이렇게 재는, 피부에서 재는데 이거를 잴 때는 낮은 체온을 잴 때는 그런 거 갖고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손으로 털어서 이렇게 재는 수은 체온계 옛날에 쟀던 거 있잖아요. 그런 체온계가 있어야 정확하게 잴 수가 있고 그리고 겨드랑이로 재지 마시고 입에다 넣어서 오랫동안 3분에서 5분 정도 충분하게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쟀을 때그 온도가 그래서 36도에서 7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37도가 되면 제일 좋아요. 그 정도 되면은 정상 체온이라고 볼수 있고 6.5도보다 아래로 내려온다. 뭐 그러면은 조금 체온이 낮은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아침에 재는 경우하고 낮에 재는 경우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눈 뜨자마자 아침보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하면서 체온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재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때 체온을 뭐 낮에 몇 번을 재보셔가지고 정말 내 체온이 자꾸 좀 낮은 것 같다 그러면 본인도 혹시 뭐 아주 큰뭐 현대학적 질병은 아니지만 저체온을 가지고 있는 약간 컨디션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저체온이 있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볼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반신욕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반신욕도 꾸준히 매일매일 하시면 정말 좋고, 또 따뜻하게 열을 쬐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습관을 가르치는 게 정말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육량을 늘리시면 좋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체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이 생기는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특히 하체 근육을 늘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체온이 자꾸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또 여러 가지 혈관의 수축도 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도 중요하고 근육량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사 기능을 올려주는 미네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영양소들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갑상선 호르몬과 관련돼 갖고 대사 기능을 올려주는 미네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셀레늄, 아연. 그 다음에 요오드 같은 이런 미네랄들이 부족한 분들은 자꾸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대사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도 충분히 섭취하셔야만 대사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체온을 올리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몸을 자꾸 따뜻하게 해라. 근육 늘리는 운동을 꾸준히 해라.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게끔 심리적 안정을 많이 취하셔라. 네 번째로 이러한 미네랄, 셀레늄, 아연, 요오드 같은 영양소를 많이 드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체온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하찮게 생각했던 체온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이 체온 관리 잘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더 활력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